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.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?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 했다. 네가 왕이 되면 알 것이다.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?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.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.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야. 예, 다 제 잘못입니다. 나는 그렇게 살고 싶소. 이것은 나란 일이 아니고 집안일이다.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,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. 아버지, 아비를 살려주소서.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.